go.바위 캐치인 걸로 알다니 엄청난. 합사 몇 회요? 3호요? 하늘하늘 자전거 좀 많이 타요. 그러면 요통 좀, 예, 자전거 타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깨랑 팔이 튼튼하면 그 뭐지, 어깨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잡고 그 조폭들이 인사하듯이 90도 인사 있잖아요.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해도 되고. 근데 자전거가 타는 게요, 자연적으로 허리 기립근 운동 되거든요. 에,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요, 이렇게 제가 태권도 사범에서 했거든요. 옆차기 하듯이 자전거도 그냥 이렇게 타면 이게 요통 여기 근육 기립근 디스크요. 자전거 타요, 자전거. 자전거 타, 저는 이제 근데 전립선 보호한다고 자전거 이렇게 동그란 안장 있거든요. 동그란 안장. 그거 저 튜닝 해놨어요. 제 자전거는 동그란 안장이에요. 그죠? 너무 무거운데 이거. 진짜 감동이네. 아와 씨. 입 안에 안약 뜨겄는데 맛이 썩 나쁘진 않은데요. 목마를 때는 안약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맛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달고 찝찝이한 게, 달콤 찝찝이한 게 아니야. 잘 쏘네. 예? 네, 한 네 번 찌르면 보통 한 번은 꽂힙니다. 주먹으로 쭉쭉쭉인데 지금. 오케이. 아마 요즘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있어요. 요즘 그런 분들은.
부시리는 근데 가능성이 있고요. 부시리는 요즘 해맛 좋다고. 아 이거 씁쓸한데 이거 끝맛이 씁쓸한데요 안약이. 아 저번에 생선 피가 눈 안에 들어갔는데 와 눈이 막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신화내야 되겠던데요. 아 광호한테 예. 진짜요? 그 독한 거 아니에요? 눈알 녹는 거 아니에요? 마스카라가 녹으면 눈도 녹는다는 건데? 아. 아. 그렇게 그런 거 달라면 줘요? 이렇게 침 뱉으니까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죠? 덩어리로 뱉으면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옆에서 랜딩하고 있는데 침 싹싹 뱉어버려. 근데 입안에 안약이 이게, 아, 이게 너무 씁쓸한 게 이게 안약 먹으면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첫 맛은 달콤했는데 이 가을 밤가수로 입안에서 쓴내를 어? 뭐 동글동글한데요? 이게 포항에서 알아주는 그 슈퍼 대방어란 겁니다. 안경선과 왕돌에서 잡히는 씨알과 거의 맞먹죠. 우와 이거 뭐야 뭐 뱉어내는데? 이야 씨. 이야 우와 방금 찍을 수 있었는데 야, 방금 찍을 수 있다는데, 와, 씨. 야. 어! 방금! 와, 방금도. 와. 와, 최악이야! 와! 이제 기싸움 중입니다. 조금만 있어보세요. 지금 조금만 있어보세요. 이제 눈싸움만 끝나면 고기가 발악을 안 하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얘는 그냥 착 빠져가는데요. 아까 저거는요 그래도 부실이랑 섞여있는 느낌 난 짓을 해가지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애가 그 뭐지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해주는 게 좋아요. 빨리 감으면 야 이거는 파워는 센데 관통력이 안 좋은 작사를 골랐습니다, 지금. 요거 상황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 파워는 좋은데. 응. 자. 이게 농어 때라가지고요. 잘 안 털리는 데라가지고. 와, 이거 너무 뻑뻑한데. 이게 무게감이 벌써 느껴지는데요. 이 가이드에 이게 지금 딸른 소리거든요. 이게 뿍뿍 소리 나노. 네. 천천히. 와. 네. 야, 씨. 이 줄. 우와, 잠깐만 고기가 한 7kg는 될 것 같은데요. 우와, 방어다. 야, 손맛 좀 방어다. 천천히. 예, 네, 예. 네. 요쪽에 잡는 게 손맛 좋아요. 예, 네, 그쪽에. 와. 야, 지금 고기 이거 올려봤자 전갱이 크기로밖에 안 보이지, 근데. 등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일단은, 와, 이거 방어 힘 잘 안 빠지는데. 부시리. 오, 부시리 같다. 우와, 잠깐만.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잡아요? 뜰채요. 아니, 뜰채가 오히려 위험한데요. 뜰채가 오히려 위험해요. 이게 나아요. 천천히. 얘 근데 힘이 잘 안 빠진 놈인데, 어떡하지?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이거. 선장을 잘 만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케이. 와, 이거 갸프. 이상한 데 찔렀어요.
캬프 갖고 와봐요. 캬프 어디 가세요? 이상한 데 찔렀는데. 와, 캬프 왜. 캬프 뒤에 하나 갖고 와봐. 이상한 데 찔렀어요, 지금. 버티고는 있을 수 있는데요. 와, 방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난, 저는 동물한테 고통은 주기 싫은 사람인데. 아니, 캬프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 캬프 아니에요. 그 밑에 거. 밑에 거 아무거나 갖고. 아니요. 와, 환장하겠네. 캬프 다 어디 갔어? 여기 있는데, 앞에다가. 다 갔다, 뒤에 그런 거, 그거 맞아요, 그거. 그거 왜 거기 있지? 오케이. 와! 큰일 났다. 우와, 잘 떨렸다. 우와, 잠깐만. 큰일 났다. 아, 됐어요. 이 정도에. 이거는 됐어요. 그냥 게임 끝났어요. 야, 딸기잼 나오는 거 보이죠? 우와, 축하드려. 우와. 이 고기 무게인데, 이거 5kg 넘는데, 5kg. 최소.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아니, 대여대로 어떻게 이런 걸 잡으시지? 와, 큰데, 진짜 큰데. 와, 야. 와, 요번엔 참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어? 저거. 참치요? 참치가 올라올 때 됐는데. 요번 태풍 끝나고도 도전하러 와보세요. 제가 참치 잡게끔 또 구룡포 한 바퀴, 양포 한 바퀴 돌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기싸움을 안 했더니 고기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설치던데요. 기싸움을 어느 정도 해야겠어요. 야, 배 따고 진짜 한참 지났는데, 그죠? 여기 아까 그 포인트에서 한참 벗어났는데. 와. 야, 찌를 것 같으면. 야, 찌를, 이게 보는데요. 시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와, 이거 봐봐요. 딱 찌를 것 같으니까. 와, 얘 진짜 빠. 진짜 눈치 좋다, 얘. 와. 와. 아, 씨, 이런 데 찌르면 안 되는데. 그 머리 쪽 찔러야 되는데. 그래도 심하게 다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포시딘 발라가지고 바로 보내들어갔어요. 아, 이거 고기 아플 텐데 안 아프게 빼야 되려.